또 이 스튜디오에서 뵙게 되네요. 그라운드가 아닌. 근데 정말 이게 네. 대단한 게 네.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누비시다가 또 지금은 어쨌든 어떻게 보면 다른 영역이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끼가 있고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고. 아, 힘드세요? 아, 방송하니까 어떤 점이 힘드십니까? 일단 녹화가 길고요. 네. 일단 축구는 한 2시간만 바짝. 바짝. 피치 바짝 오르면. 바짝 하면 네. 되는데 한 네. 10시간. 무한도전은 20시간 예, 이상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피곤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가면 쓰고 또 노래도 하시던데. 그러니까 제가 네. 첫 번째 예능 시작이 복면가왕이었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쭉 오고 있어요. 아, 그게 네. 좀 이슈가 좀 돼갖고. 어떠셨어요? 그때 그 노래,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노래를 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래? 뭐 노래를 저 정도 해?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보통 이제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네. 전문적인 분야니까 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좀 스톱하려고 그랬어요. 아. 은퇴를 11월 28일 날 했는데 네. 녹화를 12월 1일 날 했거든요. 아, 바로 진짜 네, 바로 했어요.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뭐 와이프도 너무 성급했다. 뭐 주변에서도 좀 애매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네. 너무 떨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부담도 되고. 부담되고. 네. 축구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또 노래기 때문에. 네. 그 중간에 이제 사장님한테 그 안 하겠다고 막 떼쓰고 막 그랬죠. 힘들어서. 예, 예, 예. 아. 그러다가 그냥 좀 노래는 아예 못하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나가봐라. 예. 이렇게 하다가 나갔는데 뭐 여기서 좋아하는 네이버 1위를 계속 하면서 네. 녹색창, 녹색창을 하면서 1위가 네. 된 거죠. 그래서 아~ 네, 녹색창. 아니 들리는 얘기로는 직접 데모 테이프를 만들어서 방송사에 보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그쪽에선 제가 노래 잘하는 걸 모르니까. 복면가왕에 출연하기 위해서 직접 녹음을 해서 보내드린 거예요. 네네, 제가 보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런 끼가 있다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못해요. 그냥 아직 신인 가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데모 테이프해서 보낼 수도 있는데 축구 선수 자기가 데모테이프를 가지고 보였다는 거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방송국에서 모르니까 네. 제가 노래를 잘하는지 누가 아.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아, 저는 들어봤죠. 네, 전수 씨랑 네. 네, 노래 주자 매수 가끔 하고 해요. 대단하다 정말 네. 이천수 씨. 아니 근데 사실 이 은퇴식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도 더 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예. 이 은퇴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했어요. 왜냐면 당연하죠. 운동선수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아까 또 한민간 예. 씨가 얘기한 것처럼 예. 굴곡이 좀 많았잖아요. 예. 그렇죠. 많았죠. 그것 때문에 예. 이제 은퇴는 제가 좀 깔끔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니, 조금 더 뛰실 수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구단에서는 원했어요. 2년 예. 정도. 예. 제가 원래 이제 운동을 하면서도 이제 굴곡이 있을 때 마지막에는 좀 행복하게 은퇴를 하고 싶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팀이 원할 때, 네. 전성기는 아니지만 팀이 원할 때 내려놓으면 좀 잊혀지는 시간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딱 지금이 그 시대라고 생각을 했죠. 네. 뭐 잊혀질 수가 없는 게 은퇴하자마자 바로 방송을 시작하셔가지고 바로 나오는데 예. 어떻게 잊혀? 자꾸 TV에 얼굴이 나오는데 복면가왕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있고 예능 나와가지고 은퇴했는데 어떻게 잊냐고. 요즘 방송이 좋은 게요. 네. 이 운동을 했을 때 국가대표 마지막 경기가 한 8년 정도 됐어요. 네. 8년 정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교복을 입으신 분들이 몰라. 아 이천수 씨를 어린 학생들이. 아. 네. 이 어머님들 아버님들 세대나 이제 비슷한 또래 세대는 아는데 그쵸. 이제 교복을 입은 분들이 몰라요. 아~ 최근에 이제 제가 또 대세로 올라가면서 예. 이제 방송을 하다가 아 본인 예. 입으로 대세다. 그리고 다녀야 돼. 그리고 방송 대세라고 지금 말씀하신 제가 방송 축구 대세가 아니라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미쳐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제정신이면 안 돼. 그렇죠. 방송은 제정신이면은 약간 소외받아. 그래서 막 혼자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복 입은 분들 예. 또 아니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한 거죠. 어린 아이들까지 아~ 인지도가 좋아지더라고. 인지도가 좋아졌네. 근데 지나가면 이제 축구 선수 이천수다. 그게 아니라 개그맨 이천수다.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웃기게 생기지? 안 생겼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 뭐 못생긴 거 세계 2등이잖아요. 호나우딩요. 아니 사실 예. 그때 그 결과에 예. 좀 본인은 불만족스럽지 않아요. 만족 못합니다. 네. 그때 인기, 그러니까 약간 인기도예요. 네. 그때 2002년 때는 제가 솔직히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기 죄송한데 네.
그때 당시 제가 박지성 선보다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아, 아 그렇죠. 왜냐면 예. 그 나이가 또 막내였고 네. 또 당찼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또 희 감독도 좋아했고 희 감독이라면 그 히딩크 감독 히딩크 감독 히딩크 감독님도 좋아하셨고 예. 네네네. 그래갖고 그런 인기도에서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아하.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정수 씨는 뭐 축구 천재니까요. 아, 근데 진짜 네. 말씀을 진짜 잘하시네요. 네. 네. 그만큼 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지금.